네, 이어서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네. 두 가지 리포트를 갖고 오셨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된 리포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리포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오늘의 종목은 LG생활건강이에요. 목표 주가가 하향되면서 지금 주가도 약세를 그쵸.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의 경우에 어떻게 리뷰가 나왔는지 하나금융투자 박종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 보면서 저희가 LG생활건강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이 화장품 섹터는 이게 본의 아니게 굉장히 네. 악재 뉴스를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주격의 성격인 LG생활건강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도 견고하게 방어했던 LG생활건강마저 오늘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레포트가 나왔죠. 네. 레포트에서 가장 안 좋은 제목이 아마 이 목표가 하향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인 내용과 함께 그리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지금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이 다른 여타 섹터 안에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도 굉장히 조정의 폭이 강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을 왜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느냐 결국에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에는 부합하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니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이요. 수익을 확정짓는 혹은 실망을 하는 그러한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연 이틀 동안 지금 과가 굉장히 낙폭이 지금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선방을 한 거지 LG생활건강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1분기에 그래도 면세라든지 이런 화장품 이러한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방어를 좀 해준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에 들어왔던 그러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LG생활건강이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실망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레포트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19 델타 변이도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네.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적을 잘 뜯어보면요. 2분기로 땄을 때는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눈높이, 기대치가 맞아요. 너무 컸을 뿐이라는 코멘트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이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 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다려야 되겠죠.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한 템포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15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1차 매수 정도는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주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호재 뉴스는요. 전분기 혹은 전년 동기 실적이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게 발생이 돼서 어느 정도의 평균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나타나는데 LG생활건강은 지금 완전히 반대 입장인 거죠. 네. 2분기에 너무 좋은 실적, 하지만 이제 3분기에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부담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악재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기 어려운 악재라면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저는 충분히 백신 그리고 치료제라고 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바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150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는 저는 전고점 지금의 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18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차피 완화 국면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놀러 가고 네. 또 해외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은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는 180만 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이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올랐던 거를 지금 거의 한 2, 3일 만에 주가가 네.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네. 계속 들고 가는 게 버티는 게 전략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생활건강의 제품군들을 살펴보면 저는 사실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도 다른 여타 화장품 주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위생사업부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손 세정제라든지 뭐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관련 테마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또 그러한 사업부가 있음에도 또 그 사업부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적에 대한 이 실망 매도 물량이 저는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그 이상을 기대해봐도 괜찮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고 호가의 가격이 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황제주라고 이제 말하죠.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어제 오늘처럼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은 거의 많지 않으니까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네, 목표가 하향에 대해서 저는 역설적으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좀 헤드라인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별점 5개 중에 헤드라인에 조금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4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리포트를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백산입니다. 리스크 해소와 본업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어요. 네.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2분기 자회사 최신물산 BEP 달성을 전망한다. 백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 합성 피혁이라고 하는 재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재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이제 신발 브랜드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또 이제 확장을 해보면 자동차 내장재 시트라든지 이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제 재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소외를 하고 있죠. 소외를 좀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유로 2021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흥행을 했을 법한 이제 스포츠 이벤트인데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실 관련 스타, 뭐 스포츠 스타들이 신었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완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흥행을 기록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일시적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장재 기준, 자동차 차량 내장재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도 현대차, 기아, 뭐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자동차 완성차 관련 기업들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기아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차량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인도 그리고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이 현대차와 기아가 정말 판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풀체인지된 여러 제품들이 호불호가 이제 갈리지 않고 거의 이제 호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백산에 대한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200% 넘는 네.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지 완성차들의 경우에는 수출이 그렇죠. 데이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산,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서는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 주가가 17,400원 나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나왔는데요. 백산에 대한 차트 보면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목표 주가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백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최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결국에 이제 실적,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반을 지금 가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것인데요. 전고점 충분히 저는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지금 위치에서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저 TV에 나온 사람 자기 돈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당연히 기관 혹은 외국인, 즉 이제 메이저 주체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차량 내장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의 공략도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단기 목표는 13,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해당 레포트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17,000원까지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만 원대 기준을 가지고 위아래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만 원이라고 하는, 즉, 이제 천 원짜리에서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그 가격이, 중심 가격이 만 원인데,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가격은 만 원 제시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뭐라 하셨어요? 그건 아니지만, 최근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위험한데, 네.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그렇죠. 다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손절 가격만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백산 별점 5점 만점에 이 리포트에 대해서 몇 점 드릴까요? 네, 일단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미 미리 조금 올라간 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가격이 조금만 낮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별점 5개 중에 4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 5점 만점에 4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이제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김태성 팀장님이 또 갖고 온 공략주가 있는데 네. 쭉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참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전날 이제 장 마감하고 내일은 이 종목을 봐야겠다 생각을 한 것과 또 다음 날에 대해서 막상 장 시작하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갭이 큰. 그러니까 이제 가는 종목이 가긴 하는데 가는 종목 안에서도 강했다 쉬었다 강했다 쉬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 삼성 SDI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 SDI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포트 안에 가지고 있으신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요. 많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거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외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분할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세 기업 네, 전통적으로 강했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가 아직까지는 더 좋은 뷰 그리고 더 좋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 전기차 배터리들도요. 고객사를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현대차, 기아,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 가지고는 성에 찰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뭐 제2의 테슬라, 뭐 이러한 기업들과 접촉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5만 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70만 원으로 네. 여전히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다뤄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실적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은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살짝 8%밖에 안 늘어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어요. 그렇죠. 현대건설, 건설주의 흐름 원래 좋게 보지 않았나요? 좋은 겁니다. 네. 네,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던 거지 해당 기업의 실적이 나빴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좋긴 좋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사실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주가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인데 네.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다 못하니까 에이 하는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뿐. 하지만 본업의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향후에 이 건설업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는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장중에 실적 나오고 5% 가까이 밀렸는데요. 현재는 한 3.66% 하락하고 있고요. 김태성 팀장님은 실적이 나쁜 건 전혀 아니다. 네. 그냥 시장의 눈높이보다 그렇죠. 못 미쳤을 뿐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성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